앞서가는 트렌드 아이템을 만나보는 코너죠. 트렌드 재발견 시간입니다. 서희 씨, 오늘은 어떤 트렌드 아이템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해질 때나 환절기 때는 이 신체적인 트러블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오늘은 이러한 신체 트러블이나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아이템입니다. 네. 우선 조수희 씨, 이 신체적인 트러블로 인해서 고민하신 적 없으세요? 왜 없겠어요. 요즘같이 또 쌀쌀해지는 날씨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저와 같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날씨가 건조해지고 쌀쌀해지다 보니까 피부도 상하고 이 피부까지도 건조해지면서 피부 보습에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임 박사님은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지만 여하튼 그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면 피부요? 예, 피부보다도 네.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머리가 그 머리 감을 때마다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박사님 말씀 듣는데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트러블 고민 중에서도 방금 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민, 바로 탈모로 인한 고민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탈모, 바로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주는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에는 사실 뭐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아기를 낳은 산모나 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학생들까지도 이 탈모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고 하던데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탈모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탈모 관련 제품들이 수도 없이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탈모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탈모로 고생하셨던 많은 분들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탈모 해결 방법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매주 시청자 여러분께 새롭고 기발한 트렌드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는 저 서예희. 앞서가는 리포터라고 선언한 만큼 뭔가 기발한 아이템을 찾아야 하기에 심적 부담감은 엄청납니다. 뭐 좀 기발하고 새로운 트렌드 아이템 없나?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 헤매던 중 제 눈에 들어오는 색다른 기사거리가 있었으니 그래 바로 이거야. 탈모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많은 분들을 위해 오늘은 탈모 고민 해결 오케이. 현대인들의 고질병인 스트레스, 그러나 이 스트레스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탈모. 오늘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탈모의 예방과 해결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탈모의 원인만도 무려 50여 가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탈모도 개인 특성과 탈모 시기에 따라 다르게 분석되고 있는데요. 탈모는 물론 방지에 많은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멀리 경주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이 탈모 전문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저희들은 탈모가 아무리 심해도 머리를 쑥쑥 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와, 그래서 그런지 소문이 서울에서부터 아주 자자했는데 그럼요, 이곳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저희들은 고객이 오시면 두피 진단기로 두피를 진단해서 두피를 깨끗하게 한 다음 어떤 유형의 탈모든 모발을 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탈모에 대한 여러 제품이 선보여졌는데요.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모발 이식이나 가발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곳에선 그러한 불편 하나 없이 손쉽게 모발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고객들도 많다고 하네요. 남성형 탈모입니다. 남성형 탈모는 몰두가 위축되어서 모발이 점점 가늘어져서 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곳의 탈모 관리 프로그램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우선 두피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물론 더 이상의 탈모 진행을 억제시키고 새로 나는 모발의 성장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 고객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탈모 고민을 해오시다 이곳의 프로그램을 알고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곳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예, 탈모로 고민하던 중에 친구의 소개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지금 탈모로 고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탈모로 고민하기 시작한 지는 한 4, 5년 됐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관리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효과는 많이 보셨어요? 예, 아주 많이 봤습니다. 친구들 말에 의하면은 훤하던 머리가 아주 새카맣게 되었다고 합니다. 탈모의 원인과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따른 6단계의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고 있는 이곳은 일반 탈모뿐 아니라 원형 탈모, 비듬, 과잉 피지, 뾰루지 등 문제성 두피 관리까지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소 개인차는 있지만 대체로 모든 고객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하네요. 탈모에도요,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 저희들은 타사 제품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거는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세포 재생을 시켜주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어서 어떤 유형이든 제품을 토닝만 쓸 경우, 먹고 발라야 될 경우, 그 다음에 오일을 사용해야 될 경우 이렇게만 나눠져 있습니다.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여러분께 트렌드 아이템을 선보이기 위해 매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저의 두피와 모발 상태도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그 결과가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쭉 검사를 해봤는데 걱정됩니다. 심히. 선생님, 제 상태는 어떤가요?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닌데요. 네. 요즘 혼이 젊은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한 6개월 정도만 하시면 정상 모발을 찾을 수 있고 깨끗한 두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화학 성분이 가득한 헤어 제품으로 약해진 저의 두피와 모발을 개선하기 위해 간단한 관리 프로그램을 받아봤는데요. 과연 어떻게 변할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됐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케어를 받은 후에 저의 모습입니다. 와,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아름다운 저의 머릿결 찰랑찰랑 잘 관리해야 돼요. 난 소중하게.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머릿결을 만들어주는 비결이 궁금해서요. 제가 직접 개발한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와, 정말 들어서자마자 약초의 향이 가득한데요. 교수님, 이곳에서는 지금 어떠한 작업이 진행 중인 거죠? 아, 여기서는 채취온 약초를 말리고 건조한 걸 저장하고 하는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여기서 다 이렇게 샴푸나 여러 가지 토닉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예, 샴푸, 토닉, 먹는 것들이 여기서 건조된 원료를 가지고 사용하죠. 이 건조실은 순수 황토로만 지어졌어요. 나무랑 황토밖에 안 들었습니다. 우리 신체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두피와 모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위한 두피, 모발관리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두피 모발 관리를 위해 꾸준히 연구한 끝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허까지 획득했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제품 성분이 100% 천연 성분만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관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다양한 약초들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약초들이 프로그램에 다 쓰이는 건가요? 네,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쓰여서 한 50여 가지가 써요. 근데 이제 우리는 매일 먹는 그런 영양소를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식단에서는 이런 영양소를 찾을 수 없어서 제가 모발에 좋은 그런 영양이 풍부한 것들을 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가닥의 건강한 머리카락을 만들기 위해 봄부터, 아니 오래전부터 그렇게 노력을 했었나 보다. 이곳은 서울의 유명 헤어샵인데요. 제품의 원료를 직접 채취할 만큼의 정성과 노력으로 완성한 탈모 관리 프로그램은 이렇게 전국 헤어샵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치료하지 한 몇 달 이내로 이제 짧고 굵은 머리가 애초부터 난다는 점이라든가 아예 이제 흰 머리가 검게 나온다든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고객님들이 아주 만족스러워하고. 이렇게 탈모 관리 프로그램이 대중화될 수 있었던 건 기존 탈모 제품과의 차별성을 확인한 전문 영업인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년간의 테스트와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오랫동안 탈모 관련 제품들을 취급하면서 사실 고객의 만족도가 많이 미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이 제품을 만나게 됐고 또 많은 전문점들이 고객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사업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모발도 피부의 일부면서 귀중한 신체의 한 부분인데요. 탈모 고민에 빠지신 분들, 앞으로는 전문적인 케어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모발을 더욱 소중하게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피가 건강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니까 정말 신기한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요, 탈모로 인한 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두피 케어도 가능한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네. 저도 두피 케어를 직접 받아봤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두피 상태를 확인하고 또 그 증상에 따라서 모발 케어를 받게 되는데요. 심한 탈모 현상이 아닌 분들도 한 번 이용하면
비듬이나 또 약한 모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탈모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뭐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탈모의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탈모 관련 기술이나 또 프로그램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소비자들은 여기저기 다 똑같은 기술이나 똑같은 프로그램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곳 탈모 프로그램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 그 탈모 관련되는 예방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는 굉장히 이제 효과를 보는데 부차적인 부작용이라든지 또 그 제품을 끊게 되면 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회사에서는 기본 재료부터 공정 과정에서 친환경 제품을 통해 가지고 차별화를 시켰고 또 이런 부분 자체가 2005년도 한국 그 우수특허 100대 기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또 이노비즈라든지 기술 기반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안에서 반응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뭐 관련 분야 연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신 전문 교수님 이 개발하신 탈모 프로그램이라서 더욱더 믿음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김무영 교수 같은 경우는 그 25년 동안 미용업계에 직접 본인이 이제 몸담고 여기에서 느끼는 그 현장의 소리 자체를 나름대로 그 개발을 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늦은 나이에 이제 입학을 해서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탈모 연구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7년 만에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 주위에서도 탈모 제품 사용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뭐 저희 아버지께서도 사용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 효과를 따지기에 앞서서 사실 이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특히 화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탈모 전 제품이 그 사용되는 것들이 우리 산천에서 그것도 굉장히 이제 친환경적인 자생하는 생약과 식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화학 재료 자체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 부분 자체를 최소화를 했고 또한 신뢰가 가는 부분 자체가 25년 동안 미용업계에 몸담았는 부분이라든지 본인이 7년간에 걸쳐서 개발을 해서 국내 특허까지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이제 상당히 그 신뢰가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것은 뭐 그냥 단순한 미용 기술이 아니라 과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탈모 프로그램은 어디서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이곳 탈모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품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그 전문 헤어샵이라든지 또한 그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또 받을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전문 샵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트렌드 재발견에서는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두피 모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창업 아이템 점검과 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임강의 창업 백서입니다. 이번 주 사연 서혜 리포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경기도에서 은행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다가 2006년 초에 구조조정으로 그만두고 막걸리 전문점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가맹점을 두 차례 방문해 본 결과 인산인해를 이루는 손님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창업주 또한 종전 고깃집을 할 때는 하루 20만 원도 못 팔았는데 현재는 평균 100만 원 이상을 팔고 있어 너무 만족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막걸리 전문점을 시작했는데 처음 한 달 정도는 장사가 잘 되었는데 현재는 월세도 내기 힘들고 가족들과 헤어져 있어서 저 혼자 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계속 막걸리 전문점을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뭐 막걸리 전문점에 대한 정보도 습득하셨고 또 현장 방문까지 하시고 창업을 시작하셨는데 이게 왜 안 된 걸까요? 예, 국내 외식업계 그 창업에 대한 실패율이 무려 80%나 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실패율이 적다는 프랜차이즈보다도 오히려 프랜차이즈는 일반 창업보다도 더 그 실패율이 높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인 본사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막걸리 전문점을 1년 이상 또 운영을 해본 뒤에 막걸리와 메뉴 부분 자체가 굉장히 그 시장성이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단지 막걸리는 그냥 향수라든지 또 복고풍 또 대중성 뭐 이런 거를 앞세워서 일시적인 그 유행에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걸리 전문점은 또 브랜드 관리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막걸리의 주 수요
타겟 자체가 40대 남성분들이 대부분이고 그 수요 자체는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 인테리어만을 차별화를 통해서 고객을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처음부터 너무 그 무모한 행동 중에 하나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막걸리라는 창업 아이템만 믿고 경쟁력 강화에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막걸리 전문점으로 그 실패한 그 매장이 업종 전환을 통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매장이 가지고 있는 그 시장 안의 경쟁력이라든지 또 상권이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이제 그 검토를 해야 되고 또한 창업주가 실패에 대한 어떤 그 원인 분석을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실패 마인드에서 성공 마인드로 바꾸지 않으면 또 한 번 또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만 극복이 된다면 가족들과 함께 또 한 번 제2의 성공을 위해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떠한 일이든 실패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또 성공의 길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꾸준한 노력으로 아무쪼록 성공 창업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온 성공 브랜드를 말한다 마칠 시간인데요. 도움 말씀 주신 임강혜 박사님 그리고 서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타고난 자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또 하기 싫은 일이라도 즐기는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얼마 남지 않은 2007년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성공 브랜드를 말한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